이어서 남자 일반부 속도전 경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25명의 선수들이 출전해서 접전을 벌였고요. 저희들은 8강 경기부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남자 속도전 경기 첫 번째 선수는 김홍일 선수와 구성엽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앞서 경기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왼편에는 김홍일 선수가 자리하고 있고 오른편에는 구성엽 선수입니다. 예, 경기 시작했습니다. 예, 김홍일 선수 빠른 속도로 지금 등반하고 있는데요. 예, 구성엽 선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 지금 잠깐을 이 구성엽 선수가 예, 지금 네, 발동작이 예, 발동작이 조금 아쉬웠네요. 구성엽 선수가. 네. 이렇게 되면은 김홍일 선수 9초 153의 기록으로 4강에 진출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초반에 구성엽 선수가 지금 네. 그 스텝이 조금 엉키는 모습이 보였죠. 네. 아, 저분만 아니었으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경기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 워낙 빠르게 또 경기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또 그럼요, 금방 기록이 차이가 그럼요. 나지 않습니까? 예, 그 순간의 실수도 용납을 않는 경기죠. 예. 네, 다음으로 경기 펼칠 선수는 김현재 선수와 권대현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남자 속도전 두 번째 경기 8강. 김현재 선수는 왼편에 자리하고 있고요. 오른편에는 권대현 선수가 자리하겠습니다. 예, 지금 선수들이 그 스타트 발판을 지금 조종을 하고 있죠. 예. 네. 본인의 그 사이즈에 맞춰서 본인들이 조종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선수들이. 네, 그렇군요.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김현재 선수, 권대현 선수 거의 동시에 등반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 누가 더 빠를지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권대현 선수 조금 예, 멈칫했는데. 아, 네. 객관적으로는 아, 지금 현재 네. 권대현 선수가 평상시에는 훨씬 기록이 좋거든요. 네. 아, 근데 지금 발동작이 또 한 번 엉켰네요. 스텝이 네. 권대현 선수. 아, 아쉽습니다. 예, 본인이 굉장히 아쉬울 거예요. 지금 네, 지금 저 자리에서 네. 예, 스텝이 엉키는 바람에 권대현 선수가 좋은 기록을 얻지 못했네요. 네, 김현재 선수 8초 909의 기록으로 네, 4강전에 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경기 펼칠 선수는 최성준 선수와 손동규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최성준 선수는 또 작년에 예, 그렇죠. 속도전에서 예. 우승을 했던 선수죠. 아, 최성준 선수 지금 작년까지는 절대 강자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성준 선수를 따라올 선수들이 없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선수들의 기량이 굉장히 평준화가 그렇죠. 많이 됐습니다. 지금. 특히 지금 오른쪽의 경기는 손동규 선수.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네, 최성준 선수, 예, 손동규 선수 거의 비슷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아, 최성준 선수 역시 빠릅니다. 아, 손동규 예. 선수 마지막에 네. 또 스텝이 엉키네요. 아, 아쉽습니다. 네, 지금 중반까지는 지금 8초대를 기록하고 있는 최성준 선수와 거의 같은 그렇죠. 기량을 보여줬었는데 네. 손동규 선수, 예, 좀 아, 보세요. 예. 지금 상단에서 스텝이 엉키는 바람에 네. 결과가 좋지 못했네요. 아쉽습니다. 네, 최성준 선수 8초 554의 기록으로 4강에 진출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경기 펼칠 선수는 최승빈 선수와 조승훈 선수가 되겠습니다. 왼편에는 최승빈 선수가 자리하겠고요. 오른편에는 조승훈 선수가 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승훈 선수는 또 작년에 또 활약을 보여서 2위에 그렇죠. 맞췄죠. 예, 작년에 2위를 했었죠. 조승우 선수.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최승빈 선수 예, 왼편에 있고요. 조승우 선수 올라오고 있는데 거의 등반 속도 비슷합니다. 아, 빠른데요. 알 수가 없어요. 아, 거의 동시에 예, 터치를 했는데 최승빈 선수가 네. 예, 아, 간발의 차이로 네, 최승빈 선수 8초 782의 기록으로 4강에 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빈 선수의 기량이 부쩍 올라갔어요. 네, 네. 지금 최성준 선수하고도 뭐 네. 결코 뭐 뒤지지 않는 그런 성적이에요.